앞에서 나. 이게 원이고 뒤에다 놓으면 투예요. 왼발. 왼발은 뭐냐면 3-4인데 뒤가 3고 앞이 4예요. 그거 끝이에요. 스텝 이게 끝. 오른발은 앞, 뒤. 왼발은 뒤, 앞, 끝. 앞, 뒤, 뒤, 앞.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발을 짚을 건데 이렇게 살짝 다리를 떼보세요. 그럼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요? 왼발에 있죠? 오른발을 떼니까. 그리고 발 앞꿈치가 앞을 11자를 보고 있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11자 보고 있죠? 이 상태가 N박자예요. 이게 N이에요. N. 자, 원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릎이 아웃이 되게 바깥쪽으로. 그러면 앞꿈치가 다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오른발도 바깥쪽, 왼발도 바깥쪽. 이걸 만들면 돼요. 이게 원이에요. 그 다음에 N박자 아까 있죠? N 뭐라고 그랬어요? N. 이 11자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2. 또 앞꿈치가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다시 N. 1, 2만 해볼까요? 1, N, 2, N, 1, N, 2, N. 이때 N 할 때 살짝 업 느낌이죠, 지금. 무릎을 폈잖아요. 살짝 폈어요? 내려갈 때 다운 했죠? N. 다운 했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N, 1, N, 2, N, 1, N, 2, N. 오른발 됐으면 왼발은 뒤앞이잖아, 뒤앞. 얘는 이제 오른쪽에 무게 중심이 있어요. 11자 만들어야죠, 이게 N이죠? N, 자, 뒤로 먼저 갈 거예요. 갈 때 어떻게? 다리가 아웃,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3, N, 4, N, 3, N, 4, N. 뒤에, 앞에, 뒤에. 끝났어, 다 배웠어. 오른발부터 앞, 뒤. 왼발은 뒤, 앞. 나갈 때 11자 만들고 N. 나가서는 이렇게 크로스. 1, N, 2, N, 3, N, 4, N. 1, 뒤에, 뒤에, 앞에 오른발. 1, 2, 3, 오른발. 오른발 앞에, 뒤에, 왼발 뒤에. 앞에. 이번에도 두 번씩 해볼까요? 원. 다시 들었다가 다시 앞에다가 두 번 놓고 들어서 뒤에다가 두 번 놓을 거예요. 그 두 번씩 할 거예요. 두 번 뒤에 두 번. 왼발은 뒤부터죠? 3N, 3N, 4N, 4N. 발레하는 것 같다고? 코인을 하고 있으니까 코인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발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네. 원, 네. 2, N. 왼발. 3, N. 4, N. 한 번 더. 1, N. 2, N. 3, N. 4, N. 빨리 하면 될까요? 앞, 뒤, 앞. 아이고. 앞, 뒤, 뒤, 앞. 뒤, 뒤, 앞. 해. 두 번씩. 발목 꺾였어요. 이런, 어머, 왜요? 자! 감사합니다. 4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거를 운동 삼아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보여주기에 너무 좋아요. 일단 다리가 현란하니까 들여다보면 별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있어 보여. 이 음악에 한번 맞춰서 보여드릴까요? 자려고 해서 라이브 고민됐는데 근데요 보고 자야 돼요.